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여는 직스가 맛있어 보이네요. 냠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뭐 살 거냐? 바로 미워도 다시 한번. 오, 맛있다. 그냥 5액인데 이건. 5액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요. 무지성 연패를 들어가 볼까요? 그냥 제대로 똥 뿌려 버렸죠. 이 사람이 갑자기 화나가지고 5액 따라오는 거 아니겠지? 야, 이 사람 계산대 패배 먹었는데. 아, 퐁당퐁당 좋아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거 꼭 먹어야 돼. 야, 이거 근데 이번 판에는 카밀 삼성까지 더할 것 같네요. 5액 덱에다가 카밀이 잘 나오면 이런 식으로 5액에 카밀 삼성 더하면 탱킹력에 많은 도움이 되죠. 야, 나 5액 3마리 갖고 있다. 경고했다. 아, 이것도 용병 그냥 이번 판에 내가 계산된 패배랑 용병 3명을 그냥 날로 망쳐버렸네. 진짜 이번 판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사람들. 제가 다 망친 거거든요 지금. 와, 니코까지. 슈팅 가자. 아이템 상황 빼고 지금 상황 베스트임. 그 말인즉슨 매우 상황이 안 좋다는 뜻 같은데. 근데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질려는 의지가 없는데? 이 사람의 우중을 모르겠네. 오예.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단합이 잘 나와? 보라포동 오이 5마리 먹고. 아, 문제가 두배 강화술. 나 이것도 어느 유튜버에서 본것 같은데. 이 덱 나중에 가면은 세나한테 퀸이 궁극기 뿌리면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내가 이기긴 함. 내가 화학공학 단일이면 화학공학 유닛 아니어도 과부하 터지냐고요? 그건 아닐 거예요. 수원 먼저 갈래. 이번 판은 진짜 안전하게 해야지. 안전하게 수원 워익 하나 하고요. 걔 잘 나온다. 한번 뛰어볼까? 누구 하나 실려 나가겠군. 아, 미치겠네. 어, 뭐야, 왜 형 사라졌어? 아, 나 아직 트린 안 나왔지? 아, 나 트린 안 나오고 가보겠다. 어쩐지. 어? 야, 근데 화공 단합을 먹으면은 화학쪽 과부하가 터져. 어? 나 이거 처음 알았어. 그 진짜 말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네 그냥. 오, 야, 신기하다. 그거를 이제 HP 75를 버려서 알았습니다. 값비싸게 배웠다. 야, 그러면은 진짜 좋은 증강체네 생각해보니까. 오, 뭔 소리야, 원래 터져가 뭔 소리야. 아, 템 미치겠네. 길을 밝혀줘. 아, 카밀 버릴 거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았어. 카밀 괜히 가져갔다. 칠리언 개꿀. 아, 칠리언님 사랑해요. 역시 칠리언 삼성 볼래. 칠리언 삼성 안 본다는 사람 누구야. 아, 너무 좋아요. 드롯은 챔피언 판정이 아니에요. 미안하다. 오케이, 잘 가져갔다. 이게 삼성 찍으면 왜 좋냐면은, 이 화학적 과부하가 뭐냐면은 최대 체력 20%만큼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적 최대 체력이 아니라 아군 체력이야. 그러니까 카밀이 삼성이어가지고 피통이 높아지면은 그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 찍으면은 그 화학적 과부하 데미지가 늘어나. 그게 캐꿀이다.
아 근데 이거 니롤 좀 치고 가야 되는데. 일단 이걸로 갈게요. 이거는 아 7년 아까운데. 피갈리가 안 된다 이거. 와 그 다행인 게 세나를 문제가 두 개 쓰고 있진 않아. 그래갖고 세나가 생각보다 강하진 않은. 화학적 과부하 믿어요. 야 퀸 삼성이 근데 진짜 역할 잘했다 이거. 퀸 삼성이 다 했다 이거. 야 이거 퀸빨로 이겼어. 퀸빨로 하이. 아 이거 이런 걸 뚫기가 좀 빡세가지고 패치를 잘 보는 중. 오익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없죠. 그리고다가 화학적 과부하가 그 마법 데미지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스태틱이랑 쿵짝이 잘 맞음. 생각보다 괜찮은. 쏠쏠하게 잘 써먹는 중. 오케이 데미지가 쏙쏙 잘 들어가요. 진짜 이렇게 나오지마 증강체. 아! 먹을걸. 지금 딱 걸렸어요. 저분이 자꾸 제 것에 훔쳐봐요. 아유 기분이 나쁜데요 상당히. 언짜는데? 오익덱 한정으로는 이중 공중보급 진짜 쓸모없다 오익덱한테는. 하지만 오히려 좋아. 제발 모렐로 나와라. 그렇지. 멍청이들은 지치지도 않나 봐. 시간이 험이 되고 있어. 이번 판 두근두근한데? 야 골드 비축인데 돈을 다 썼으면은 그거를 골드 비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그거는 진정 골드 비축이라고 할 수 없어. 순방 들어가자. 순방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아 이거는 뒷배치 해야 돼요. 어 이거는 좋았죠 블리츠. 여기 뭐 여기 때문에 내가 블리츠 가져갔었거든. 진 때문에 잘 가져갔다. 얘들아 진 잡아 얘들아. 그렇지. 이 다음 턴에 블리츠 버릴 듯? 아 덧발톱 있네. 아 야 근데 여기가 우승하겠다. 이게 또 그 제가 고라파동 영상에서 봤는데 문제가 두 배 강화술사되기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 끌 수가 있나 근데 이거? 어? 근데 오익이 잘 들어갔다. 아 근데 이게 진짜 퀸이 야무지다. 퀸이 뭐 다 하고 있어. 잘하면 이기겠는데? 와 퀸 신. 퀸은 신이야. 삼성퀸 이거 지는건데 이겼다. 아 하나 다 협하지 않는다. 어차피 화공 단합이라 모든 챔피언이 화공을 받을 수 있어서 이거는 화공 시너지는 딴 애한테 줘야 돼요. 퀸은 나머지 템 하나 나오면 줄 수 있어요. 그런 이유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알았어요? 왜 난 몰랐지? 내가 그동안 화공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나 이게 두 개 다 터지는 줄 나 진짜 오늘 처음 알았어. 나만 바본가 봐. 똥개 덱은 이 덱은 카운터는 이 덱의 카운터? 그냥 엄청 센 딜러. 그러니까 평타 딜이나 마딜이 엄청 센 딜러. 그리고 그냥 오익 덱이 알아서 투명 가서 망하기. 쿠쿠왕 가면 알아서 딜러가 세면 이기긴 해. 브레이븐 컴온. 어 자크 잘 나와요. 브레이븐 컴온 자크. 누구나 신경 나가겠군. 그래 내가 징크스다. 나라체. 아니 이미
그게 크게 상관은 없어. 뭘 하든지 이미 내 덱은 이 완성된 순간 좀 넘사벽이긴 해. 이것까지 이기면 인정. 야, 화학적 과부하 좋다 진짜. 이렇게 활용하면 좋은 거를 내가 활용을 잘못하고 있었네. 어, 진짜 괜찮네. 이건 이겨요. 이거 왜냐면 이레리 자크 때리고 수은 시간 끝나면은 질리언 스턴이랑 오히려 거격세 싸우면 그냥 이깁니다. 잘 버티죠? 그냥 10일 아무것도 못하죠. 5익 때 이렐로 이렇게 잘 뜨면 못 막아요. 이건 못 이기겠는데? 이건 못 이기겠는데? 블리츠 쓰고 덧발톱으로 스탠 그 퀸 스턴 먹는 거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이길 것 같은데? 그냥도 이겨? 와, 무침. 월월월월월월월월. 이거 구인수까지 퀸 주면은 게임 끝나. 이게 쇼쇼보다 구인수 스택 쌓이면은 어차피 안정적으로 딜하니까 이길 듯. 아, 퀸이 삼성이 찍히고 안 찍히고가 진짜 큰 것 같아. 호다! 됐어. 블리츠 넣어서 덧팔도 빠진 다음에 퀸이 궁극기 쓰면은 게임 끝난데? 공수고. 아, 근데 진짜 이거 세나가 너무 약해 퀸한테. 아, 근데 AD 딜러들은 어쩔 수 없어. 수은 없으면은 퀸한테 약한 거는 어쩔 수 없어. 사소해. 아, 오케이. 이렇게 화학적 과부하 활용하면 좋습니다. 네, 알아봤어요. 야스 따봉. 아, 너무 좋아. 아, 좋아.